들어서 네. 멘토를 정해야 돼요. 근데 곽경택 감독, 이범수 씨 막 이런 사람인데 저는 이범수 씨를 권했거든요. 연기자라 연기자의 마음을 알겠다는데 본인은 곽경택 감독이라고요.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너무 그 감독하고 연기를 하고 싶어서 감독님 사무실 앞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린 적이 있어요. 컴퓨터에서 8시간, 9시간을. 근데 일주일 딱 되는 날 만난 거예요. 만나자마자 저 연기하고 싶다고 했더니 감독님 되게 인간적이시거든요. 그래, 너 부산에 가. 뭐 화이팅 해라. 그랬대요. 그래서 잊지 않고 있어요. 그 한마디. 예. 그래서 박경택 감독님은 정했어요. 그래서 이제 천안에 가서 합숙 훈련을 하면서 네. 연기를 이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얼마나 인간적이냐면 그냥 멘토만 해주고 빠지면 되는데 이 친구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미운 우리 새끼라는 꼬불쳐놨던 영화 대본을 이제 꺼내면서 너네가 모두 캐스팅이 될 거다. 이걸 목표로 해라. 그래서 일이 커진 거예요. 그래서 지한이를 딱 보면서 제 남동생을 보면서 니는 중대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25kg 찌우라고. 근데 촬영 스케줄이 한 달 반 만에 25kg 찌우는 거야. 얘가 이제 무섭게 막 살을 찌우는 거야. 피자 세 판에 치킨 두 마리에 마지막에 라면 세 개 끓여 먹고 매일매일 그러면서 그 연기를 위해서? 그 연기를 위해서. 와 정말 잘 찌더라고요. 너무 찌더라고요. 한 번은 이제 전화를 제가 했는데 너 어디야? 병원이래요. 왜? 그랬더니 고혈압 2기 판정이 아이고 너무 급하게 갑자기 살이 찌우니까 비포앤 애프터 사진입니다. 이렇게 기적의 교차는 처음 들어갔을 때 아니 너무 너무 멋지고 네. 핸섬하신데 영화를 위해서 살이 찌신 거예요. 사람이 변하네 얼굴이 중대장이 됐어요. 진짜 중대장 느낌이 나는데요. 네. 그렇죠? 못된 중대장 이곳 59사 헌병대 중대장이 돼요.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. 특이하게도 그 영화에 투자를 하셨다고요? 조연은 씨가요? 예예 제가 그 감독님이 사실은 이 영화 시스템이 그렇잖아요. 큰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네. 영화가 흥행하기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렵죠. 감독님이 멘토를 하다가 얘네들 이 맛만 보다가 인생 망치면 안 되지. 미운 우리 새끼 한번 해보자. 그래서 만들어서 아무도 투자를 못 받은 거예요. 이제 독산동에 군부대 이렇게 좀 폐허된 데를 빌려서 촬영을 하시는 데를 커피 한 잔 이렇게 사고 갔는데 너무도 어려운 환경에서 선풍기도 없이 찍는 걸 보고 제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감독님 제가 좀 돈 투자할까요? 그랬어요. 감독님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. 그런 거는 나중에 더 좋은 거에 하자. 그런 거는 아니다. 라면서 돌아서시더니 바로 할래? 이러면서 틈도 안 주고 하지 마 할래? 너무 간절한 거예요. 엄청나네. 알고 보니까 너무도 상황이 다 어렵고 신인을 쓰기 때문에 스태프들도 다 런닝 개런티로 돈을 받지 않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날도 촬영을 하고 또 돈을 꾸러 갔었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액에 돈을 이제 좀 투자를 했었죠. 그 기사에서 보니까 네. 길에서 직접 그 영화 홍보도 막 맞아요. 근데 너무도 놀랐던 게 이 영화를 보는데 완성도가 기존의 상업적인 영화보다 훨씬 더 예술성이 뛰어나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. 네. 그래서 기자실사회를 했는데 기자들이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너무 뛰어나죠. 아 정말이에요? 네. VIP 시사에서도 뭐 박경림 씨도 왔지만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어요. 조혜련 씨가 나오셨어요. 아, 왜 나왔어요? 되게 감동적이고 좋았는데 마지막에 간호사로 네. 나오셨어요. 아, 그게 투자 조건이 투자만 하셨다고요. 그게 왜 오겠지? 꼭 절대 투자를 하시면서 옵션으로. 축하해요 딸이에요. 한 3주 정도 조산이긴 해도 건강하게 태어났어요. 네, 산모도 비교적 건강한 편이고요. 양희림 씨 남편 되시죠? 나도 너무 영화가 좋았는데 사실 제가 판매를 준비했는데요. 네, 사진이 바로 영화 홍보하실 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. 아 조혜련 씨가 앞에서. 네, 근데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데요. 네. 제가 이때 딱 봤었습니다. 오! 기억나시죠? 네, 네가 음료수 줬지 강남역에서. 네, 제가. 아니 옷을 보니까 여름인데. 네. 그럼 그때 방송 활동 안 하고 있을 때잖아요. 맞아요. 네, 저 중국에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기자분들이 왜 조혜련이 이혼을 했을까? 왜 은둔 생활을 하지? 왜 도망갔지?라고 해서
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사실 방송도 안 하고 있고 네. 근데 영화를 살리고 싶다라는